자, 비상기 5과 시작해 봅시다. Bella is 15 years old this year. 자, 벨라는 15살이다. This year가 올해지? 자, 그리고 these days는 요즘이란 뜻이야, 요즘. Her feelings, 그녀의 감정이 are going up,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다. 기복이 심하다는 뜻이야. 그녀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도 돼. 하고 있다. 오늘날, she, 자, 오늘, she looks down. 그녀는 우울해 보인다. down이 우울한. 다운됐다라고 하잖아, 우리도. 자, let's listen to Bella's feelings. 자, 뭘 들어보자? 벨라의 감정을. and find out. 알아보자. 이유를. 이란 뜻이지. find out. 알아보다고. 이제, what a day. 참, 나쁜 날이야. What a day. 올리면 기분 좋을 때 쓰는 말. 아, 정말 좋은 날이야. What a day. 이렇게 내리면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야. 아, 정말 끔찍한 날이야.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 뒤에 대시 생략된 거야. 이렇게. Jenny yelled at Bella. 제니가 벨라에게 소리 지르다지. After the school play. 학교 연극 후에. 자, sadness가 well, 뭐라게? That's because가 뭐뭐 때문이다지. 그럼 얘가 다시 주어야. 그것은 벨라가 잊었기 때문이다. 이게 라인이 대사란 뜻이거든. 대사를 무대에서. 벨라가 무대에서 대사를 잊었기 때문이다. Jenny pointed out. 그 제니가 지적했다. point out 지적하다야. 그럼 실수가 르리카냐. 실수를 지적했대. 여기가 실수를 수식하지. 벨라가 만든. 자, 이게 내 선생님이 보통 뒤에 이렇게 얘가 관계대명사잖아. 물론 이게 위치로도 바꿀 수 있고 뒤에 조동사가 나오면 목적격이라고 이거 생략도 가능해. 오케이. 뒤에 조동사 있으면 보통 목적격으로 생략된다. 위치로도 바꾸고. 그러니까 벨라가 만든 실수를 지적했다. How could she that? 어떻게 그녀가 그것을 할수 있었을까? In front of everyone. 모든 사람 앞에서. 자, 저희가 말하기에, but I'm sure. I'm sure도 뒤에 대시 생략된 겸. 목적격의 that. 목적절. 나는 확신한다고. Jenny did not mean. 제니가 mean 다음에 투정사하면 뭇뭇을 의도하다야. 벨라를 상처 주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 자, mean 다음에 투부정사. 의도하다야. 의미하다가 아니라, 자, 투부정사 꼭 기억해둬. 자, 그들은 have been best friends. best friends. 그러니까, best friends. 최고의 친구였다. since elementary school. 자, 초등학교 이후에, 자, remember, 기억해요. 자, 여기가 since가 이래로지. 그 문장 안에 since가 있을 때 앞에는 현재 완료해야 돼, 시제. 시제 조심해야 돼.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지, 이게. 용법이 똑같으려면, since나 for가 들어가 있으면 용법은 같은 용법이네. for는 동안이고 since는 이래로. 자, 여기 꼭 기억해둬. 저기 시제. That's what I'm saying. 자, 그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와시 선생님이 나오면 거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겠잖아. 이게 그 것이야. 아마 틀리게 낼 때는 that으로 낼 거야. 그럼 틀려. 자, a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는 would never put.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저기 뭐, 아, 야, put down이 뒤에 붙었네. 그러니까 벨라를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이. 진정한 친구는 벨라를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이. 아, 아까 뭐라고 했잖아, 여기. 대사 까먹었다고. I'm worried. 자, be worried. 대절도 목적어로 오거든, 이게. 형용사의 저기 목적어 자리에. I'm worried that. 이렇게. 이 대사 생략할 수 있지. 대사 생략할 수도 있어. I'm worried. 이렇게만 써도 돼. 생략 가능. 자, 뭐라, 뭘 걱정해? 그들이 친구로 지내지 않을까봐. 이게 더 이상. 잠깐만, 왜 이래, 삐어. Don't go too far. 너무 멀리 가지 마.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마. 라는 뜻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We'll see. 알게 될 거야. 할때 쓰는 표현이야, 이게. We'll see. 알게 될 거야. 아, 그건 너무 멀리 간거 아니야? 이런 뜻이야. 알게 될 거야. 자, I can't forgive Johnny.
자,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제니를. 포기가 용서하다잉. 그녀는 didn't say a word. 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벨라에게. Jenny didn't even look at her. 자, 제니는 심지어 look at이 보다잖아. 이게 목적어잖아. 그녀를 보지조차 않았다. Jenny has never been this cold before. 제니가 전에가 들어가도 보통 여기 완료시 되는 거야. 경험이야, 경험. Have PP 있지. 현재 완료의 경험. 경험은 보통 never가 들어가거나 ever, before 들어갔지, 여기에. 횟수, 이런 거. ever, never, before, 횟수, 이런 게 들어가면 경험이야, 용법이. 뭐 용법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용법. 그러면 그 문장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나 보면 돼. 자, 그럼 제니는 이렇게 차가운 적이 없었다, 전에. 자, sadness가 Bella ate alone. 벨라가 혼자 밥 먹었다. During lunch, 점심시간 동안 오늘. Poor Bella, 불쌍한 벨라. Jenny is Bella's best friend. 제니는 벨라의 최고의 friend다, 친구다. I'm sure that, 여기 생략된겨이. 나는 확신한다. There is reason. 자, there is는 있다는 뜻이라겠죠, 선생님이? There 자체는 뜻이 없어. 이게 있다야, 이게. 그러니까 reason 이유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걸 확신한다. 자, 어떤 이유? 부치수식. 와, 참, that we don't know about.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 이걸 위치로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이걸 why로는 못 바꿔야 되나? Y는 reason 뒤에 관계부사 Y를 쓰는데 그때는 완전해야 되는데 about 뒤에 명사가 없어 목적어가 불완전이기 때문에 얘는 못 쓰는 거야. 바뀌어 있으면 틀려. 위치는 맞아. 자, I can't stand this any longer. Stand가 견디다 참다야. 이거는 같은 뜻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한 뜻이야. 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 더 이상. Bella should go. Just go. 벨라가 가야만 해. 그리고 Tell her. 말해야만 한다. About her feelings. 그녀의 감정에 대하여. 여기 이 go하고 tell이 둘 다가 병렬이야. s가 붙으면 안 돼. should가 전치사잖아. 잠시만. 뭐지? 조동사잖아. 동사 원형 양쪽 다 붙어 있어야 돼. 자, I don't want Bella to be hurt again. 나는 원하지 않아. 벨라가 다시 상처 입기를. want 목적어 투동사도 엄청 중요하고, 여기 be hurt도 중요해. 허트가 상처를 주다거든. 근데 벨라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입는 거란 말이야. To be hurt라고 해야 돼. Want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나온다고 선생님이 한 100만 번 얘기한 것 같다. 이게 뭐뭐 하기를 해야. 태도 기억하고 아주 중요해. 나는 원하지 않아. 벨라가 상처받기를 다시. 자, 그녀가 let it go. 뭐 해야 돼? 내비둬야 돼. Let it go. 그냥 둬야 돼. She should let it go. 이렇게. Let이 사역이라 이게 원형이야. 우리말로 내버려 두다지. 그녀가 내버려 둬야만 해. 응? 이거. 그 다음에, 원형 꼭 기억해. 사역동사 목적 원형이야. They are good friends. 그들은 좋은 친구다. They will work it out. Work it out. Work out이 해결하다야.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우선 work out 뜻 자체도 중요한데, work, is, work out, is라고 이 위치가 바뀌면 안 돼. 이런 거 이효동사라고 하는데,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사이에 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Walk it out. 이렇게 돼야 돼. 사이를 넣어야 돼. 알았지? 엄청 중요합니다. 자, Hugh, I'm so happy. 자, so that이지. so가 매우고, 대시 그래서야. 엄청 중요하지. 나는 왜 행복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왜? They are talking again. 그들이 다시 말해서. I'm so happy that 그들이 다리 말해서 아 해피의 목적절이구나. 그래서 아니네. so that 구문이 아니야.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돼 이거. sorry. 자, 얘 이거 Bella went to Jenny. 벨라가 제니에게 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먼저 말했대. 이때 이거랑 이거랑 병렬이야. 둘다 과거가 돼야 돼 시제. Jenny didn't avoid. 얘가 피하다 아니야. 제니가 피하지 않았다. 벨라를 일부러란 뜻이야. 고의적으로, on purpose. 여기. 고의로 또는 일부러. 예, 하고, Jenny didn't know. 그래, 제니가 몰랐대.
방법을, 이게 목적어지? 여기가 방법을 후추시간 형용사 전법. 그치? 미안해라고 말하는, 사과하는 이렇게 해주세요. 미안해라고 말하는 형용사 전법이지. 앞에 일을 수식하는, 뭐뭐 하는, 뭐뭐 할. 만약에 얘랑 같은 용법으로 고르라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 명사 있으면 앞에 명사 있어야 이렇게 후추 수식할 거 아니야. 명사가 없으면 형사 전법은 안 돼. 알았지? 자, fear가 I hope that 승리땡겨. 나는 희망한다. Bella doesn't have any more problems. 자, 벨라가 가지지 않기를 더 이상의 문제를. 이와 같은. 같은이잖아? 그러니까 me too, 나도 그래. But problems are part. 자, 문제는 일부다. 뭐해? 성장의. grow up이 성장하다인데 전치사니까 ding가 왜 맞잖아. 전치사 ding는 너무 많이 들은 거다. 연수해 알았지? 전치사 ding 뭔만은 성장하는 일부다. Just like this time. 자, 이번처럼 Bella will face the problems. 벨라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처럼 벨라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Solve them. 이 them이 문제들 아니야. 이게 복수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them으로 받은 거야. 그것을 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하면 틀려. 알았지? 그렇게 낼 수도 있거든. 그리고 더 똑똑해질 것이다. 결국 finally. 같은 말이지. finally 마침내 더 현명해질 것이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